부모가 많이 되랍시다. 첫 번째, 제가 이제 전학공을 이제 전학공 강사는 이제 2학기 전학공 강사 선생님들한테서 하자는 거예요. 이거 지금 학부모가 유대감을 먼저 형성하는 후 지도할 때 지도가 잘 되는 것다라고 쓰신 분. 요 위에 거. 강사시니까. 예, 유대감을 먼저 형성한다. 그 제가 이 학부모 상담 유대인국에 뭐라면 학부모와 한편이 되자. 제발 소 닭보듯 하지 말자. 학부모 총회 때 우리 반에 왜 이렇게 많이 왔어? 그렇게 짜증내지? 말하자. 많이 올수록 도움되는. 왜냐면 직접 보면 엄마들이 애가 집에 가서 엉뚱한 말 해도 접어들었거든요. 저는 고등학교에서 그래도 한 번에 18명 이렇게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다든가 저 책을 보면 이렇게 그 저 교장 선생님은 제일 많이 학부모 온 반에 피자 돌렸어.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게 또 학부모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학생의 장점을 말씀. 요건 누가 쓰셨나요? 짧은 교직 경력이라고 그러는데 요것도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. 잘 경청하고 추천도서 요거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도 자기 자식 치는 걸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중학생 지도를 부르는 나이 책을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